じゃん、ここが私たちの新しいソウルのお家でーす。じゃあ案内드리겠습니다。うわ、ムー取り合えるかってね。今日は視聴者さんだけではなくて、ジェイさんのご家族、それから日本にいる私の家族にも新しいお家を紹介するために動画を撮りました。今日はざっと間取りだけ紹介して、この後全部リモデリングするんですけど、その劇的ビフォーアフターを詳しく動画に撮ろうと思っています。それでは一つずつ紹介し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まずはキッチン。キッチンは私が IKEA のキッチンをすごくやりたくて、 IKEA のキッチンをすることにしました。で、結構 IKEA のキッチンは高いよね。高いけど、その分すごい収納もたくさんできるし、こういうこのレールとかもすごいいいやつ使ってるから、もうそこを信じて私は IKEA にお任せしようと思います。なんか한번열어보면은그매력에서빠져나오지못하겠죠。그렇지。너무스무스하게。너무내부가넓어서。어맞아。ここの収納がね、こういう風になってるんですけど、この内側にあるものって全然取れないじゃないですか。ただ IKEA は회전선방、回転棚っていうのがあって、こういうデッドスペースも使いやすくなっている収納があるんですよ。それをここに入れる予定です。IKEA 주방은나중에콘텐츠로한번따로뽑아서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근데일본에서는 IKEA 주방하는사람은거의없는것같아。이유는모르겠는데찾아봐도없더라。続いて、こちらは2番目の大きいお部屋です。이쪽에이렇게2층도돼있고요。이거뜯어버려도될것같은데 여기는제이상가컴퓨터室に꾸미る겁니다。꾸미る겁니다。여기서도약간영상을찍을수있게조명다설치를해놓을거고요。이쪽에이제컴퓨터쓸수있게공간다해놓을거고。컴퓨터도최신 M1 맵으로깔아놔야지。근데곧있으면은뭐가또발표될수가있대。아진짜벽층올라가는게좀거시기해요。약간좀너무사다리야。너무사다리라서계단이아니라사다리야。이런식으로돼있습니다。잘려면잘수있지。그런공간。こちらは一番小さい部屋です。진짜조그맣다。뭘넣어야되지。다용도룸이죠。위쪽에는거의창고로만쓸거고이쪽도복층이있는데。続いてこちらはリビングにあるトイレです。トイレも、私は日本みたいに洗面所を濡らさずに使いたい派なので、シャワーブースをちゃんと水が漏れないようにブースを作って、こっち、便器と洗面台の方は水が入ってこないように、普通に裸足で入ってきても濡れないように使おうと思ってます。여기가우리가제일고민하고있는부분。어떻게해야잘했다고소문이날까。그리고이제이공간이냉장고를넣는공간입니다。원룸이나오피스텔같은데서옵션으로들어가있는냉장고가이런냉장고인데，이거는생각보다새거예요。그전집주인이세입자한테사주고가신거래。그래가지고이거는활용을할거고저의음료냉장고를쓰겠습니다。이거보여야겠다가이제제로콜라쫙깔아놓고탄산수쫙깔아놓고노알콜칭따오쫙깔아놓고입세주5병 부모님오실때를대비해서냉동실은어떻게쓰죠。냉동실에는그홋카이도프리미엄아이스크림 그리고이거는저방으로넣어버릴거고이장을통째로까버린다음에삼성에서나오는키친핏냉장고라고있어요。두개를이렇게붙여가지고양문형냉장고를쓸겁니다。그거는막상해놓으면되게이쁠건데그거는완성되고나서보여드릴게요。이렇게좀높이가낮은복층이있는데여기가되게광활해요。뭐하는거야。넓다른걸보여주는거지。넓긴넓은데좀낮아。이스프링쿨러있는데는못한다그러는데이쪽장약간좀층고를높일수있다고하셔가지고이쪽어떻게높일수있으면높이려고생각하고있습니다。여기에대해서는저희가또재밌는걸생각하고있는데그거는그때컨텐츠로찾아뵐게요。어낮아。어여기어디가켜지는거지。야여기다。요위에。아이거좀미친데아좀더아무서워。ここに大きい窓があってすごい
開放感がいいですね。今の住んでるお家は東向きのお部屋なので全然光が入ってこないんですよ。なのでこの窓は私すごい嬉しいです。 여기도 보면은 뭐 썬팅 잘못해가지고 이거 찌꺼기가 너무 많아서 맞아, 이게 안이 아니라 밖에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게 또 사람 붙어내가지고 뜯어내야지. 이게 다 돈이야 돈. 아 우리가 잘못한 거 아닌데. 그리고 이 집이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 신발장이 되게 큰 편인데 구린 게 뭐냐면은 여기가 애매해서 두 개가 안 들어가 신발이. 맞아 맞아. 루카 거는 두 개 들어가는데 내 건 두 개가 안 들어가. 아 근데 내 것도 운동화는 두 개 안 들어가. 그래서 이것도 되게 애매해가지고 신발장도 다 바꾸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쪽에 식기세척기 요즘 나오는 좋은 거를 갖다 넣어가지고 그거 아세요? 1년에 거의 9일 정도를 설거지에 소모하고 있대요. 1년에 9일? 꽤 많은 시간인 것 같은데. 그렇지. 식기세척기가 있으면 삶의 질이 개선이 돼. 탈설거지. 탈설거지. 근데 나무 식기는 설거지 해야 돼. 네, 거치라와 신식스대. 야, 광각으로 찍으니까 되게 넓어 보인다. 아, 미리 말하지만 여기 방은 별로 넓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또 제2의 최대 고민. 일단 여기에 세탁기를 넣기로 했는데 여기 문이 좁아서 이대로는 세탁기가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문을 뜯어야 돼. 자, 문을 뜯고 나면은 2차 문제. 세면대가 있잖아. 세탁기를 넣으면 이것도 뜯어내야 돼, 일단. 뜯어낸 채에서 다음에 눌러 그러면은 그 세탁기 폭이 686이야. 근데 여기 폭이 아 72가 간당간당하네. 여기에 설치가 가능한지 솔직히 지금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에다가 무슨 타일을 덧방을 해가지고 좀 더 두꺼워진다 그러면 더 애매해질 수 있어서 이 욕실을 어떻게 해야 될지 진짜 고민이 많습니다. 여기서 한번 재죠. 88 보세요. 88? 그러면 대충 맞네? 아이폰으로 지금 쟀을 때랑. 아 그러네? 생각보다 정확하다니까. 역시 라이다 센서인가? 그리고 딱 여기에 리클라이너를 놓고 싶은데 이것도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1인용 자리를 두 개 갖다 놓을 것인가? 아니면 카우치 형태로 놔둘 것이냐? ということで 오늘 간단히 오지를 소개했는데요. この後私たちが 인테리어를 すごい 綺麗に やって おしゃれな 姿で また 皆さんに お見せしようと思います. 今日も ご覧いただいて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また 次の動画でお会いしましょう。 せーの、 ヘバー!